안녕하세요. 샤롯코치 이비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요일 자녀교육 Q&A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세팅 좀 할게요. 네. 여기는 샤롯코치 연구소고요. 네. 뒤에 넓은 창이 있고 두곡동 전경이 보입니다. 네. 특히 저희 사무실이 22층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 고층이어가지고 뷰가 되게 좋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안쪽에 북카페 공간에서 했는데 오늘은 강의실에서, 사실 요즘은 회의실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실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 네, 제가 잠깐 탁도를 좀 다룰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Q&A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의 학년 혹은 나이, 네, 그다음에 성별, 거주 지역, 그다음에 질문 두 개에서 세 줄 정도 올려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할게요. 네. 이게 저거가 되나? 이게 댓글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혜진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모니터를 조금, 패드를 가깝게 볼게요. 네. 네. HK 네. 05 PU 120번님. 네. 예, 밴디님, 오랜만이네요. 네. 그 다음에 정아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화요 라방 합니다. 네. 자, 몽골이님이, 코치님, 저 지금 밴쿠버라고요. 밴쿠버세요? 저 25일 날 가잖아요. 네, 밴쿠버. 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그 질문 올릴 때, 한 번에 올리셔야 돼요. 나눠서 하면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인스타는 유튜브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댓글을 볼 수 없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과 그 다음에 여기 아이패드 놓고 하거든요. 예, 그래도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에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녀의 학년, 나이, 성별, 거주지역, 질문 두 줄에서 세 줄을 한 번에 올리셔야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넘어갈게요. 네. 예. 지금은 조금 인사를 나누자고요. 네. 네. 149628님. 네. 예. 은비님. 네. 자, 김연호호님. 네. 네, 그 다음에 인스타 영님, 084님. 네, 그 다음에 밴디님의, 코치님 목걸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네, 고급스러움이 물씬 난다고. 그 물소 있죠, 물소. 예, 물소 뼈로 만든 목걸이인데요. 좀 오래되는데, 여름에 제가 조금 상큼하게, 오늘 사실은 제가 좀 쇼핑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네, 후니리님, 네, 예, TMQJRGHRJF님, 네, 어서 오시고요. JYEONYY가 네 개래요. 네. 어서 오시고, 경301278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샤이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민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장마가 정말 이번에 2024년 장마는 센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며칠 전에 속초도 다녀왔고 어제는 남편 생일이라서 조금 시내를 나가려고 했더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비가. 그럴 때 또 운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른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나갈 때 오늘의 날씨를 찍었더니 흐리다 이래서 나갔어요. 근데 비가 막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간에 얼른 또 우산을 샀죠. 장우산을 샀는데 비 그칠 때는 귀찮고 또 비가 왔을 때는 또 되게 유용하고 사람 마음이 좀 간사간사해요. 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다녀야지.
네, 효영님,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녀교육 Q&A는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고, 여러분 질문에 가급적이면 팩트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뭐 제가 이거를 뭐 PPL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Q&A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또 창출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줄로 나누면 제가 답을 못 드리니까 한 번에 좀 천천히 올려도 되니까 한 번에 정리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4시부터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Q&A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패드로 위에 질문한 거를 먼저 한번 내려볼게요. 제가 캐나다 가서도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텐데 가져갈 거예요. 네. 자, 한번 보자고요. 네, 질문 한번 볼게요. 은비님하고 149628님은 다시 질문을 올리세요. 네. JYONYYYI님. 네. 7살 여아 평촌 영유 3년차 이후에 사립초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영어를 어떤 걸 시키면 좋을까요? 일반 학원은 같은 학년 레벨이 안 맞아서, 예, 들어갈 반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평촌이라서 그런가요? 사실은 대치는 이런 애들이 들어올 학원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사립초 진학과 지금 학원에 대한 질문이 어떤 건지. 그런데 평촌에 그래도 영유가 많을 텐데, 일반 학원을 어떤 뜻인지. 보통 영어 학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학원 형태인가요? 예. 저는 레벨이 안 맞아서란 말은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편이고요. 7살 여아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는 교재로 한다면, 예, 토플 프라이머리 교재가 좋아요. 토플 프라이머리. 네. 이 교재를 보시고, 왜냐하면, 대치동에 많은 그 학원들이, 7살 아이들이 초등 입학을 할 때, 입학 테스트를 볼 때, 대부분 이 교재를 씁니다. 토플 프라이머리. 그게 만일에, 적용이 안 된다면, 토셀 교재도 괜찮은데, 저는 토셀보다는 토플 라인으로 타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만일에 1학년, 2학년이 레벨이 맞다. 글쎄, 그 레벨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읽기 레벨을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영어라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국어 버전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모국어 버전의 뜻은 내가 먼저 들어요. 들은 대로 그대로 모방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들은 대로 말한다. 그리고 읽은 대로 쓴다. 요 기준을 좀 가지세요. 예, 그리고 아웃풋보다는 계속 인풋의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읽은 거 따라서 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그림이 많은 책도 읽지만, 텍스트가 있는 책들도 같이 읽잖아요. 그래서 한 책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사실은 리딩에만 하지 말고 영상 같은 것도 활용해도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아이표 영어라는 또 아주 좋은 책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엄마가 선택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영어라기보다는 또 다른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학 테스트는 대부분 토플 프라이머리라는 교재를 많이 적용하니까 그 교재를 베이스하면 아마 합격할 거다. 그리고 같은 학년 레벨이 안 맞다는 거는 좀더 알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만일에 없다, 그럼 뭐 집에서 홈스쿨로 당분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four skills,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경님도 다시 질문 올리시고요. 네. 자, 민재님 거 볼까요? 네. 예비 초등 여아 고향 일산. 미국에서 태어나고 5살까지 살다 왔어요. 영유를
보내고 있지 않고 유치원에서만 하는 영어만 하고 있는데 영어를 점점 까먹고 있고 발음도 많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영어학원을 보내서 이 부분을 잡아야 할까요? 고민됩니다. 엄마가 영어가 가능하다면 예, 엄마표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만일에 엄마가 안 된다. 아, 그리고 사실은 5살까지 영어는 이 아이가 이제 모국어 수준으로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세라면 저라면 현실적인 제안은 그래도 네, 네 가지 영역을 가르치는 어학원 형태의 영어 학원을 다녀야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엄마가 그런 스타일로 주 3회 적어도 레슨이 일주일에 5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5살까지 살다 왔고 6살, 7살이 이미 연기를 안 다녔어요. 그럼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더 영어에 대한 자극의 양을 늘려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경301278님 안녕하세요. 초5 남아 전남이에요. 예, 고등학교 진학이 고민입니다. 일반고를 보낼 생각인데 일반고에서 스카이 가는 건 힘들까요? 아이가 공부는 상위권 정도 되긴 합니다. 그냥 막막하네요. 전남에 거주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뭐 초등학교 5학년이나 지금 뭐 고3이나 스카이는 정원이 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40만, 45만이라고 쳐도 만 명 안에 드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대부분 스카이의 전형은 서울대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 얘기는 내신도 보고 활동도 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점차 서울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지는데 그거는 2등급, 3등급이 서울대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어서지 수능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스카이를 간다는 뜻은 전남에서 내신은 전교권이어야 되고요.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되고요. 수능은 대부분 1등급, 2등급이 나와야 돼요. 아마 학교 내신은 전남에서 충실히 하면 내신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이 과연 1등급, 2등급 나올 건가?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간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죠. 비교과가 제대로 돼 있는가, 예를 들어서 생기부 관리라든가 독서라든가 보고서 형태가 돼 있는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도 유리하다면 전남에서 일반고에 스카이 가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반고에서 지역 인재로 의대를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말 전주에 있는 상상고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두 분한테 예, 컨설팅 해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다십시오. 예, 내가 제가 컨설팅 해준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봅니다. 네, 요거는 요 아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패드가 원래 두 개를 갖고 해야 되는데 패드 한 개가 네, 지금 네, 집에 있어요. 네, 사무실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답을 드린 분이 아직 답을 안 다신 것 같아요. 아까 어떻겠죠? 예, 민재님과 네, KY경님께서는 답을 안 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을 주시면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경님은 이제 좋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민재님 거 하셨나요? 네, 없으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자고요. 네. 자, 인스타 영님은, 네. 잠실에 살고 중2 남한데, 첫 1학기 성적이 모두 올 A이고, 생각보다 중간 기말 시험도 잘 보고, 수행도 거의 만점이라 모범생입니다.
수학 선행은 수원까지 실력을 마치고 영어는 고등 영어를 진행 중입니다. 네. 중고등은 어디쯤 생각해야 될까요? 고등 영어 진행 중이다. 고등은 어디쯤 생각해야 될까요? 잠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첫 시험이고 올 A라는 거는 결국은 90점 이상이라는 건데,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원점수로 몇 점인가를 먼저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 학교가 나한테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내가 전공을 뭐 할 건가를 고민하는 게 더 맞아요. 예. 내가 만일에 의대를 가고 싶다라면 잠실에 있는 일반고 라인을 타요. 근데 잠실은 강동 송파 학군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내가 사는 지역에서 두 개 학교, 서울시 전역에서 두 개 학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만일에 일반고 내신을 갖고 수능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수능에 더 포커싱을 하겠다, 그러면 두 개는 강동 송파를 쓰고 두 개는 강남 서초를 쓰는 게 더 맞겠죠. 근데 아니다, 나는 내신을 따박따박 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 한다면 강동 송파 두 개를 쓰고, 네, 그리고 똑같이 강동 송파 두 개, 네 개 네 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반고는 내가 사는 지역 11개 학군이 있거든요. 25개 구가 있는데 11개 학군이 있어요. 강남 서초가 8학군인 거예요. 8번째 학군. 근데 강동 송파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강동 송파에서 두 개 쓰고 또 강동 송파에 두 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강동 송파에 두 개 쓰고 강남 서초 두 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의 싸움이다. 근데 아무래도 강남 서초가 강동 송파보다는 수능을 덜 잘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한다는 뜻은 학교 내신을 수능 스타일로 낸다는 뜻이에요. 좀 더 빡세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내가 의대를 간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대는 수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맞게 한다. 그리고 지금 첫 시험에 올해이라고 너무 들떠 있지 말고 이 아이가 98점짜리 1등급이지 90점짜리 1등급인지 보시고, 예, 부족한 거를 메꿔 나가시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선행 스타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저라면 중학교 2학년인데, 굳이 지금 영어를, 고등 영어를 선행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저라면 중등 영어에 집중하고 영어책도 많이 읽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영어를 제대로 수능 영어를 뛰어넘는 영어를 공부하는 걸 더 권해요. 예. 지금 중2인데 수능 영어는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중2는 완전히 다른 수능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합니다. 저는, 네. 네, 김지혜님, 네. 초1 여아 반포. 영유를 3년 다녔는데, 지금 영어학원에서 레벨이 2.1 정도고,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안 늘어서 고민입니다. 과외를 붙여서라도 준비해서 영어를 달려야 하는지. 여러분, 영어는요, 외국어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요, 계단식으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풋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1학년인데 그래도 미국에 2학년 수준으로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는 내가 얘가 영유로 나왔고 이렇게 영어 돈을 많이 넣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 사실 읽기 레벨이 결과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영어를 이 정도로 꾸준히 준비를 하고 그 대신에 라이팅을 조금 시키세요. 라이팅을 좀 시키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을 지금은 많이 할 때다 라는 걸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TM, 예, Q, 예, JR, GHR, JF님. 3학년 남아 일산.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주고 다독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제야 보니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 본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어찌 읽기 지도를 해야 될까요? 근데 나는 만일에 아이가, 우리 아들이 엄마가 빌려준 책을 다 읽었어. 기특하지 않아요?
그럼 됐지. 뭘 더 바래요? 예. 읽는다, 본다. 무슨 구분이 될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3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우공비 정도 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국어를 10년 했기 때문에 시험용 국어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독서는 그냥 꾸준히 하고요. 오히려 시험용 국어에 대비하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교재를 한 권을 꼼꼼히 푸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질문을 풀로 다 올리세요. 예, 부실한 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일사영님이 국영수 모두 만점이래요. 국어를 좋아한대요. 변호사 법조인이다. 자사고인지 한하고 영재고인지 갈등 중이다. 자 보세요.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로스쿨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로스쿨은요 자기네 대학에 자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이죠. 3년이에요. 학부생을 뽑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학교 학생을 많이 뽑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로스쿨 가려면 서울대를 다녀야 되는 거고 연대 로스쿨 가려면 연대를 다녀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문과향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문과학교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잠실에서는 대원외고나 한용외고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게 제일 로스쿨을 잘 가는 방법이고 선배들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네. 얘가 지금 만점이라고 영재학교 노선이 안 맞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네. 네. 아름님, JHJ님. 와우, 이런 행운이 내 귀한 아이브를. 예. 제가 아는 그 아름님 맞는지 다른 분인지 궁금하네요. 네. 자, RLO, 예, 진조님. 초삼 10살 남아 인천 송도. 집에서 수학을 하고 있고, 개념센 최상위 S 최상위까지 하고 있어요. 와이즈만은 7세부터 계속 다니는데, 네, G테드반입니다. G테드반이라고 읽나요? 와이즈만을? 제가 이 반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사교육을 그만하고 교과학원으로 보내야 되나 고민입니다. 라고 하는데, 7세부터 사교육을 했잖아요. 그만해도 됩니다. 과학을 좀 더 하실래요? 과학을. 네. 그리고 국어를 좀 3학년 때는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집에서 수학을 하는 것보다는 저라면 이제 이 아이가 잘한다면 수학은 수학 전문학원에 좀 보내면 어떨까요? 네. 와이즈만은 그만두고요. 오히려 교과 수학 전문학원에 한번 보내서 더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잘하는 아이라며 좀 더 고급진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진도가 4-1 나가고 연산이 5학년 시작이라고요. 3학년인데 4-1이면 이제 3학년 겨울부터는 진도를 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해피지님은 7살 남아 분당 영유 3년 차 숙제하기 싫어하는데 동기부여 공부의 목적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7살 아이가 공부의 목적을 알려준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7살 아이가 숙제하기 싫어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엄마가 옆에서 끼고 빨리 숙제를 끝나고 놀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자신감을 더 갖게 하고 이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돼요. 영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영유에서 특히 7살은 어찌 보면 좋은 영어 유치원들은 다 초등 영어학원을 잘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압구정동에 있는 그 영어 유치원 가면요. 대치동에 유명한 영어학원에 붙었다가 막 현수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가 유아 영어가 초등 영어를 잘 가기 위한 그런 프랩은 아니지 않아요? 유아 영어 때 배울 게 따로 있고,
초등 영어 때 배울 게 따로 있어요. 입학 테스트에 목숨 거는 영어가 진짜 영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재밌게 하고 오히려 영어로 막 비디오도 보고 또 영어로도 자기가 말하기도 한번 해보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숙제하시라는 건 옆에서 엄마가 좀 도와줘서 빨리 끝내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역시 Q&A는 재밌죠, 여러분들. 재밌죠? 네. 네. 요루지님이 이제 슬슬 진도 빼려고 한다고요? 잘하셨어요. 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잠깐 내려볼게요. 팀님이 읽는 것만으로 기특하지 않냐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우공비 지금 바로 구매해서 꼼꼼하게 풀려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기특해요. 애들이 안 하는 애들이 천지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 너무 애기들을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에는 사실은 엄마들이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집에서. 물론 그때도 독선생이라 그랬어요. 과외선생 붙여다가 가르치는 부잣집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한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골목에서 시컷 놀다가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 그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유아 초등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나이가 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달 단계라는 것들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7살 아이를 7살로 봐야지 7살 아이를 10살, 11살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도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행하고 엄마도 아이가 바보처럼 보여요. 그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문. 네. AMAII 님이고요. 네. 네. 문아미 님일까요? 초사 여아 강동 영어 학원 다니며 학업적인 부분은 채우고 있는데요. 회화 목적으로 필리핀 화상 영어 하고 있어요. 필리핀 선생님 화상 영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려요. 무슨 의견이요? 예. 네. 뭘 바래요? 제가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필리핀 영어랑 북미 영어가 값이 싸다, 비싸다, 발음이 어떡하다,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저는 강동의 영어학원은 스피킹이 없나요? 강동의 영어학원이 혹시 중등 내신을 대비하지 않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영어학원 다닌다면 거기에 스피킹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화상영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화상영어 하겠다 한다면요. 영어가 너무 짧으면 안 돼요. 4학년 정도 되면 1시간 강의해야 되고요. 숙제 있어야 되고요. 에세이 있으면 첨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신용만 하지 말아라. 아,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커리큘럼이 있는지, 오늘 이번에 수업한 게 다음 수업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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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비님. 초1 여아 서울 폴리 자 매급반 SR 4점 중반 초3까지 영어 만들고 수학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초3이 한국어를 완성했다면 여러분 믿어요? 초3이 쓸 수 있는 단어? 초3이 쓸 수 있는 문장의 길이? 초3이 생각하는 범위? 그게 성인 한국어랑 같아요? 왜 한국어도 안 되는데 영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여러분 믿어져요? 영어가 5세, 6세, 7세? 초1, 초2, 초3 막 하면 영어가 끝나요? 아니에요. 영어는 많은 과목이 있어요. 유아 영어, 초등 저 영어, 초등 고 영어.
그다음에 중학교의 내신 영어, 고등학교 내신 영어, 그다음에 수능 영어, 공인 성적 영어. 공인도 아이비 같이 아이비 토플처럼 영어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 AP처럼 아카데미카를 평가하는 시험 다 달라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영어라는 게 유아 때 해야 될 거, 초등 1, 2, 초등 3, 4, 초등 5, 6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학년별로. 이거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영어는 몰입을 하는 게더 좋아요. 특히 방학 때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수학은 학기 중에 꼼꼼히 해야 된다. 제가 내일부터 샤론 코치 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어요. 영어 강의 15개를 오픈하고 할인 행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꼭 와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료 강의입니다. 샤론 코치 클래스. 네. 거기 오시면 왜 영어 강의가 15개가 있어야 되고 학년별로 구분이 돼 있고 영역별로 뭐 에세이 강의, 스피킹 강의, 그래머 강의 다 나와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개 강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3만 원 할인을 한 며칠 정도, 한 2주 정도 할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네이버에서 샤론 코치 클래스 찍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해피지님, 코칭이 좋은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조바심이 나서 아이만 닥달했다고. 그래요. 잘했어요. 자, 요거 제가 댓글을 쓰는 바람에 조금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올려서 여러분 다시 좀 제가 찾을게요. 자, 봅시다. 네. 아, 제가, 예, 은빈인 것까지 했네요. 네. 그리고, 초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요. 초일은 초일에 맞게 질문하는데, 초일 때 해야 될 거는 순서는 그래요. 자, 먼저 한국어 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영어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하는 거고요. 과학하는 거고, 사회하는 거예요. 과목의 순서는 그래요. 예. 근데 사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라 일반 사회, 그 다음에 지리, 그 다음에 역사, 이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멀리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때 7세, 8세, 9세 때할수 있는 거는 두뇌 개발이에요. 이때가 되게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제가 꼭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네. 자, 준비님. 분당 영유 출신. 네, 초사. 4대 영역 어학원을 쭉 다니다. 토플 어학원을 옮겼는데, 5, 6학년 국제학교 학생들과 섞여 공부 중입니다. 아이는 아주 재미있다고 하는데, 한국식 하기 전 중등전까지 유지해도 될까요? 4학년이 토플식으로 하는 데 간다면, 이 친구가, 모의 토플을 보고, 모의 토플 정식으로 보셔야 돼요. 3시간에서 반 정도, 4시간 가까이. 그리고 IBT가 120점 만점이에요. 적어도 60점 정도 나왔을 때 토플 어학원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킬을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때 점수를 따는 건 중요한데, 저라면 지금 4학년은 토플식보다 오히려 저라면 그냥 리딩 컴프레션 하는데 책을 많이 읽고 독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디베이트 할수 있는 그런 학원을 1년 정도 다니다가 나중에 5학년 여름이나 겨울 때, 그때 토플식으로 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결론은 중학교 입학 전에 점수만 만들면 되거든요. 의미 있는 점수는 120점 만점에서 70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분당 영유 출신이라도 5학년, 6학년 국제학교 아이들과 영어 공부를 같이 할 이유는 없어요. 거기는 반도 없다는 얘기예요. 4학년 반도. 그러면
키도 작아요. 사회성도 좀 떨어져요. 아이가 위축돼요. 굳이 왜 그래야 돼요? 여기 가서 얼마큼 배운다고? 저는 좀 비추합니다. 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근원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과정이에요. 얘의 그 영어 실력이 초사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네. 은비님이 제가 조바심 났다고. 네.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의 학년 혹은 나이, 그다음 성별, 거주 지역, 질문으로 올린 거에만 제가 답변을 드려요. 네. 아시겠죠? 자, 루시님. 초삼 여아 부산 영유 3년 했어요. 그리고 어학원을 쭉 다녔어요. 소설은 AR 5.6점 돼도 잘 읽고, 읽기, 라이팅, 스피킹을 좋아하는데, 정독해서 문제 푸는 거 싫어합니다. 토플 주니어도 800점 가까이 나와요. 정독을 안 하다 보니 2년째 점수가 그대로입니다. 문제 푸는 거 싫어하고 후루룩 풀어서 많이 틀립니다. 집에서 방학 때뭘더 보충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초3이에요. 아무리 영유를 낳아도 애기예요. 애기. 애기가 무슨 정독해서 문제를 풉니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영어 안 해도 됩니다. 부산에 큰 책방에 가시면 원서 코너가 있어요. 거기 한 4키즈, 아이를 위한 원서 코너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만일 해리포터 읽었다면 해리포터의 컴프레헨션 교재도 있고요. 재미있는 한 장씩 찢어서 하는 교재도 있고요. 많은 영어 교재가 있습니다. 원서요? 그거 풀리세요. 그리고 라이팅만 좀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시키세요. 이런 정독풀이 나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전혀 없다. 아시겠죠? 네, 자, 유니버스님, 네. 초3 남아 동대문구 초6에 대치로 이사를 고려 중이었으나 대치에서 중학교 대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잠원으로까지 확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목 자사고도 고려 중입니다. 대치로 이사를 가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유니버스님, 초3인데 3년 후? 4, 5, 6. 3년 후에 이사를 고민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고민 같은데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동대문에 있어. 나는 6학년 때쯤 대치에 이사를 갈 거야. 집을 사놓으세요. 갭 투자하셔서. 예. 이거 왜 고민해요? 예.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투자를 하시든가. 그때 가서 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치동이에요. 10월 30일을 전입해야지 중학교 배정 받거든요? 아파트가 없어요. 대청중학교 이사하고 싶은데 전세가 없어요, 지금. 많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나는 꼭갈 거야. 뭐 잠원이든 대치든 가. 그러면 지금 할 일은 집을 확보해내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와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섣부른 쓸데없는 고민이다. 좀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루시님이 코치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책을 더 읽히고 수학에 집중하겠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네. 궁지맘님도 오랜만에 온것 같네요.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초오 여아 분당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학원을 다녀보고 싶다 하는데 지금 어떤 방향의 과학학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MI 고입 컨설팅을 받아보면 이런 부분도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수학은 중1 선행. 수학은 중1 선행을 하고 있고 영어, 국어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진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당이라 그랬죠? 예. 수학 진도 좀 더 빼볼래요, 먼저? 좀 빼고요. 지금 과학이 좀 애매해요. 제가 저학년이면 실험하는 데를 보내라고 할 텐데 지금 과학은 그냥 교재 사서 풀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동네에 있는 초등과학학원 있어요. 주 1회. 예, 그 정도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수학이 돼야지 과학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 진도가 조금 늦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위권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과학학원보다는 저라면 수학을 조금 더 늘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카렌고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현재 SLP 1년차를 졸업하고 초등 연계과정 매일반으로 잘 소화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영유어학원이 아닌 초등과정이 강화된 에이프릴 어학원이나 청담어학원을 옮기는 걸 추천하는데 지금 잘 다니는 곳을 그만두고 초등 영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에이프릴이나 청담어학원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그 주변에서는 추천하는 거 누가 추천한 거예요? 그분이 과연 이 아이의 커리큘럼이나 이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고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화돼서 야 SLP 1년 했는데 뭐하러 유아에 비슷한 걸 하니 초등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건지 그쵸? 저는 남의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학원에 가서 이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왜냐, SLP 1년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2학년까지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더 높은 반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주변이 뭐 한다는 말 듣지 마세요. 그분들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 들을 필요가 없다. 동지맘님이 아이는 자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하는데 코치님 말씀대로 수학을 더 한다. 자사고도 전복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사가 있죠. 네, 근데 동지맘님이 아까 분당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전국자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외대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외대부고 가려면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네. 수학도 수학이지만, 네. 엄청 잘. 자, MYKEILY님, 초이 여아 분당. 자사고가 목표입니다. 내신이 빡센 중학교 배정받기 위해 전학을 가는 게 나을지. 상대적으로 덜 빡센 지금 중학교 학군에 남을지 고민이다. 사실 이제 그 분당권이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때, 예,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배정받을 때, 대부분 이제 그 학교와 집과의 근거리도 있지만, 재학기간도 또 적용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분당 지역 엄마들은 빨리 그 학교를 정하려고 하는데, 중학교는요, 제일 중요한 게요, 땡땡 중학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중학교도 90점 이상을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워딩만 봐서는 내신이 덜 빡센 중학교가 낫는 거죠. 그렇죠? 중학교에서 다 올 A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외대부고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수업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2단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입학을 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아이가 그렇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기질이 제일 좋아요. 어디를 가도 제 몫을 하는 아이들 있죠. 예, 그런 기질인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기질인가는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내신을 내가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간다면 결국 얘는 쉬운 게임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분당에서 자사고 간다는 얘는 외대부로 간다는 뜻인데 거기는 정말 빡세야 되고 일단 두뇌가 좋아야 돼요. 외대부거는 진짜 두뇌가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해 보자. 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학교라는 게 물론 전략도 있지만 여기 가면 유리해, 저기 가면 불리해를 말할 순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사는 지역에 중학교 배정받고 거기에서 충실, 즉 어디에서든 충실해서 내가 다 올해 90점 이상을 받고 적어도 선행은 고입에서 2, 3년 선행이 돼 있어야 되고 특히 외대부고 정도 가려면 영어가 정말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영어로 말하고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초2한테 아니야 너는 내신을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런 쉬운 데를 가. 그리고 거기가 만일에 공립학교 내면 5년마다 한 번씩 선생님이 바뀌고 아니 사립학교 내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라든가 여하튼 교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빡세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방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에 있는 휘문중은 휘문고가 있어요. 휘문고는 휘문중 애들이 오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 특목자사 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신 어려워요. A 맞기 힘들어요. 예.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라. 너무 짧게 고민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네. 카레님이. 코치님, 뼈때리는 조언 감사합니다. 한동안 고학년 영어를 위해 옮길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주변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좀더 키워서 그때 다시 고민해 볼게요. 코치님 목을 위해 물도 드시면서 라방 해달라고요? 알았죠? 네. 여러분이 왜제 질문은 건너뛸까요? 그렇다면 질문의 형식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네. 질문의 형식은 자기를 먼저 밝혀야지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질문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초3 남아가 임어전 사립초를 다니고 있다. 영어가 부족해 A+를 다니고 있는데 늘 힘들어합니다. 학교 수업만 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학교 수업을 엄마가 도와줘야죠. 학교에서 영어를 하는 거를 예습, 복습, 그리고 발표까지, 그리고 관련된 책까지 다 읽게 엄마가 마치 홈스쿨 영어학원처럼 해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도와줘야죠. 그걸 할수 있다면 엄마가 하는 거고, 그걸 못하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의 프로그램과 에이프릴이 별개로 놀면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것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님이 보통날. 코치님 라방 감사합니다. 초5 남아. 10년 정도 캐나다에 살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 학교로 왔어요. 남편이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보는 건 처음이라서 만약 외국인 학교를 보내는 대신에 아이를 한국에서 일반 중학생을 하려면 어떤 걸 제가 도와줘야 될까요? 지금 국어, 논술, 수학, 수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얘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8, 9, 10, 11, 12. 두 살부터 살았어요. 얘가 한국어 잘하나요? 예. 네. 한국어를 잘한다는 의미는 한국어 시험을 볼수 있냐는 얘기예요. 얘가 KBS 한국어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 한국어로 아카데믹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되나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거기에 한자어 포함이에요. 한자어를 쓴다기보다는 뜻을 알고 한자어도 고급 한국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인드가 한국인 정서, 한국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한국에 수능을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 수능을 볼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아빠는 얘가 어차피 외국에 수업을 받았으니까 외국인 학교를 가라 라고 약간의 이지외이를 주는데 왜 엄마는 굳이 한국에 K코스를 밟으려고 하느냐. K코스를 밟는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수능까지 본다는 뜻이고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아이가 학년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동안에 이 아이가 공부한 과정이 여기에서 공부할 때 대비가 돼 있느냐예요. 즉 초등학교 4학년,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실력을 갖고 있느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학이든 사회든 어떤 것든 그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시겠죠? 아, 오늘은 리턴이들 질문이 많네요. 네. SJ정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5세 여아, 남편 회사일로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생활 후 귀국합니다. 5세가 주3에 현지 기관을 다니며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다행히 영어 배우는 거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반 유치원에 보낼 예정인데 하원 후 사교육을 할지 가정에서 영어 노출만 시켜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떡하라고요? 근데 5세 여아가 영어에서 1년 했다는 거는 영어를 그냥 맛만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영어 실력을 유지한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예, 그렇게 영어가 만만하지도 않고 또 영어가 5세가 할 수 있는 영어가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일반 유치원 보내겠다. 일반 유치원 보내셔야죠. 그러면 이 영어를 살린다? 아니요. 새로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예, 엄마표로 하시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원은 사교육을 할지 가정에서 영어 노출만 시켜야 될지 이거는 뭐 엄마 마음이고 돈을 쓰겠다 안 쓰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라면 돈에 문제가 없다면 저라면 영유 보냅니다. 예. 왜 이거는 영어 노출의 양이고 엄마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아, 왜냐면 정말 투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5세가 영어 1년 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얘가 뭐 주3의 현지 기간이래잖아요. 학교도 아니고 킨더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5세가 킨더를 다녀도 굉장히 쉬운 코스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별로 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카레님이 코치님 오늘 목걸이 진짜 멋있다고요? 아, 그래요? 이게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물소뼈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러브님, 초3 아들, 수지, 영유 3년차, 국제학교 1년 다니다, 현재 영도만 주위에 다니고 있어요. 영어책을 엄청 즐겨 읽진 않고요. 계속 영도만 유지할지, 트윙클 또는 BPA 중 한 곳을 2년 정도 더 보낼지 너무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유를 3년 다녔고 국제학교 1학년 다녔고 2학년 3학년은 이제 우리 공립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국제학교 1년은 왜 다닌 거예요? 예. 영어 때문에 다녔어요? 예. 3학년 아들이 영어책 읽지 않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도서관에서 그 포스킬즈가 다 될지는 의심입니다. 예. 그리고 트윙클은 얘가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쵸? 일단 붙고 고민합시다. 예. 붙어보고.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0401님, 마포구에 사는 초여학생이에요. 외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영유 3년 나왔고, 꾸준히 영어를 했어야 하는데, 황소 수학하느라 그동안 영어 실력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영어 공부를 다시 집중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초5 여름 영어 공부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5학년 되면 영유 나온 얘기 할 필요 없어요. 1학년 정도, 초1, 초2 때나 영유 얘기하는 거고, 초5 때는 영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황소 수학을 하는 애가 영어 실력이 많이 줄었어요? 영어를 안 했나요? 그럼 황소에서 수학은 많이 올렸나요? 예. 아, 둘다 붙었대네요, 러브님. 둘다 붙었으면 이제 고민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내가 잘해요. 3학년, 4학년은 영어에 대해서 사실은요, 약간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냉담기예요. 저는 아이들을 다 유학을 보냈고, 영어로 학교를 보냈고 했잖아요. 저는 3학년, 4학년 때 영어학원 안 보냈어요. 왜냐? 애매해요. 토플 시키기에는 머리가 너무 작고요. 네, 그렇다고 또 주삼회하기에는 수학에 너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영상 보는 시간 좀 갖고 오히려 주 1회 정도 라이팅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 영어 도서관 주 1회 정도 가도 된다. 근데 굳이 얘가 이 정도 영어인데 트윙클을 보내야 될까? 저는 그 트윙클은 저는 1학년, 2학년 정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수지군요. 예.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예, 영도 그냥 주 2회 보내고요. 그 대신에 라이팅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수학에 집중하세요. 예, 그게 더 맞습니다. 네. 예, 답변 주시니까 제가 명확히 답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아시겠죠? 자, 아까, 자, 0401님, 초5, 외고. 지금은요, 사실은 얘가 주니어 토플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IBT 토플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니어 토플로 공부를 하다가 외고 간다면 결국은 토플 점수 있어야 되거든요. 토플 점수를 쓰진 않아요. 근데 그 정도 실력은 돼야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어차피 외고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그건 유지하시고요. 예. 그냥, 동네에 있는 그 어학원 형태에 가서 레벨 테스트 한번 보세요. 뭐 청담이든 어디든 붙는지. 네, 보시고. 네, 그리고 방향은, 예,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게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6학년 때 점수를 만들고, IBT 만들고, 그때 문법 공부하고, 중학교 내신 대비해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네. 진아님, 대구 초2, 네. 학원은 예체능, 태권도, 수영, 줄넘기, 미술, 영어 학원. 지금까지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고 있고, 방학 동안 다음 학기 예습을 하고, 학기 중엔 교과시만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보여준 아이의 학습 상태를 보고, 국어와 수학 쪽 생각하는 것이 현재 같은 학년 아이들보다 뛰어나다고, 깊게 공부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독서와 어휘 공부, 세 마리 토끼 논술, 왕수학 심화 최상위 도형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이를 위해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맥슬러 검사 해봤나요? 네. 이런 애들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지 가서 검사하시고요. 케이지 대구에 있죠? 네. 대구에 검사해보고, 만일에 합격하면 KG에서 영재 교육을 좀 받으시다가, 4학년 때쯤에 대학부설 영재원 교육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게, 선생님이 말하는 게 영재 교육을 받으라는 거지, 이 아이가 지금, 교재를 더 늘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아, 훈서님 들어오셨어요? 코치님 가시기 전까지 Q&A. 아니, 원래 화요일 날 Q&A를 제가 정기적으로 해드렸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제가, 또 여기서 미팅이 있었거든요, 2시에. 예, 저희 MI 고위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라방을 좀 하고 가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해피님이, 코치님, 2학년 남았는데요. 8월에 1년 미국에 나가는데 한국 교과 과정을 볼 수 있는 패드 학습을 가지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좋죠. 예. 가져가면 좋죠.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 되게 오랫동안 계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세요. 네, 하세요. 자, 헬로님. 코치님, 분위기 잘 타는 초삼 남아입니다. 강동구 명일동 살고요. 웩슬러가 IQ 129. 웩슬러는 여러분, IQ보다 100분위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상위 몇 퍼센트인가. 수학 학년별로 6학년까지 심화에 심화를 하고 있고, 초3이. 영어는 AR이 3.5 정도다. 독서도 매우 좋아한다. 문제는 똑똑한데 분위기를 잘 타는 까불이다. 남중을, 배재중을 생각할지, 남녀공학, 한영중을 다닐지 고민입니다. 나을지는 니은이 빠치면 아니죠. 아니, 애가, 지금 헬로님, 뭔 욕심이 이렇게 강해요? 애가 머리도 좋아, 수학도 잘해, 영어도 잘해, 거기다가 아이답게, 그 나이에 맞게 까불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3학년이 돼 무슨 고민, 이사 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네. 이사 갈 거예요? 아무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무데 상관없어요. 배제를 가도 되고, 한영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과학을 좀 시키세요. 과학을. 과학학원을 좀 보내십시오. 네. 과학을 될까. 예이님이 초5 여아 수학 5-1, 5-2 응용까지 하고, 6-1 기응을 합니다. 5학년 심화를 못했는데 중둔 선행도 해야 될 것 같아서 5학년 심화 대신에 바로 중1 수학 들어갔어요. 그래도 될까요? 중1하고 집에서 풀어야죠. 중1 수학하고요. 초5 심화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못 풀어요. 예, 푸셔야 돼요. 최상위. 네, 푸셔야 됩니다. 혜리님이 초2 연산만 선행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고력 수학 다니고 연산 학습지로 하고 있어요. 뛰어난 아이는 아니고 학원은 즐겁게. 수학 선생님이 대부분 연산은 그냥 무학년 개념을 하라 그래요. 그냥 루틴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의미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맞았어요. 자, 한 분만 더 해드릴게요. 달콤님이 해외 국제학교 3학년이에요. 한국 나이가 8세 초1인데 한국대학을 간다면 12특이 좋을까요? 한국 외고 자사고 특목고 계획이 좋을까요? 12년 특례는 이제 계속 외국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 12년 특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가려면 현지 학교의 아주 명문 학교, 대학교 합격증, 한국어 능력 시험, 영어 토플 시험, 현지 언어에 대한 공인 성적, 이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데 가요. 예. 한국 외고 자사고 특목고, 이건 여기 와서, 예, 붙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까지 3학년인데, 해외에 있다는 얘기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남편이 주재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엄마만 거기 뭐 갔다든가. 저는 가족이 헤어지는 거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좋고, 입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지, 입시만을 위해서 인생을 바뀌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인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예. 네. 상위 2.5 정도는요, 그냥,
스카이 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주 명문 그 정부 자산은 저는 그 추천하진 않아요. 예. 물론 뭐 두뇌가 좀 바뀌긴 하지만 네. 뭐 외대부거나 이런 데는 사실은 1% 이내 쪽이 더 맞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교육시키라 그래요. 초육인데 맥슬러 해보면 도움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초육은 그냥 진도 나가면 돼요.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그냥 맥슬러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천호증을 배정받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전략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중학교로 갈 때요. 수업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그 학교에서 내신을 A를 받을 수 있는가? 그 학교가 내신 갖고 장난을 치나 안 치나도 보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대치동에 이사 오는 사람 중에서 저는 만일에 내가 특목자사 가겠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휘문중 이런 휘문중 뭐 그다음에 중동중 이런 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예 내신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여러분 고민해라.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은 그래요.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다른 사람은 들으면서 답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랑 약속하세요. 다음에 똑같은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발전이 안 돼요. 오늘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가 계속 발전하길 바래요. 저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그러면 엄마도 발전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진 질문을 해라. 그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